안녕하세요. 행자 다육이입니다.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요.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만 얕은 산이 있어요. 이 아이는 두릅이고요. 이 아이를 채취한 후이 아이 키가 한 2m 정도 될것 같네요. 담양의 육남매 농장 사장님 말씀대로 올해 이 아이를 채취한 이후에 지면에서 30cm만 남기고 잘라버릴 거예요. 네, 적심을 할 겁니다. 자, 여기 옆에 조그만 이렇게 아주 가냘프게 난 아이는 한 60, 7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제가 자르고 나서 이렇게 적심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엽적으로 가지가 올라와서 잘 큰다고 하십니다. 자,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잘라주고, 자, 지금 따보겠습니다. 이 정도 아직 애기 사이즈인데 이렇게 잘랐어요. 그리고 이 아이를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면에서 30cm만 남겨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내년을 또 지켜봐야 될것 같죠? 그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매실인데 요 아이도 키가 곧한 2m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작년에 사서 심었는데요. 세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요 윗집 동생을 줬고요. 이 아이도 그 육남매 사장님 말씀대로 올해 어차피 열매가 안 열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아이도 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내년을 계약해야 되겠죠? 여기도 한 그루 있고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제가 지면에서 30cm만 남겨놓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심은 거라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가 황매실, 황매실이에요. 네, 이 아이도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지면에서 30을 남겨놓고 절단을 하겠어요. 황매실. 황매실 절단을 했고요. 이 아이도 또 저기 앞쪽으로 가면 감나무가 있어요. 자, 이제 감나무 있는 데로 가볼게요. 이 아이 둘은 단감나무예요. 그런데 제가 그냥 심어놓기만 했지, 지면에서 잘라주지를 않았어요. 그런데 오늘 그 담양의 육남매 사장님께서 자두나무를 절단하시는 걸 보고 제가 또 와서 한수 배워서 요 지면에서 접붙인 쪽이고 지면에서 20만 남겨놓고 잘라주도록 할게요. 또이 아이도 그리고 앞쪽에도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아이도 잘라줄 거예요.
아이고 우리 아가가 우와 아이고 됐어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앞쪽으로 갑시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잘라준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뿌리를 잘 내렸는지 지금 이 옆에서 가지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. 거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거름을 또 사다 놨어요. 이렇게 얘네들이 한 2m 정도 아로니아 나무 2m 정도 되는 걸 제가 지면에서 50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. 내년을 계약할 거죠. 그 틈 사이에서 이렇게 참나물도 나오고요. 이렇게 작년에 심어놨던 참나물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아로니아 제가 잘라줬던 잘 살고 있네요. 자 그러면 앞쪽으로 이제 감나무 자르러 갑니다. 기다리세요. 저기 기다리세요. 이 아이는 앞쪽에다 심어놓은 단감나무예요. 얘도 20cm 남겨놓고 잘라주도록 할게요. 자 됐어요.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심어놓은 남천나무를 신폐소생한다는 이 나무가 이렇게 또 비도 오고 이래서 잘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뿌리를 내렸는지 이렇게 이쁘게 싹도 올라오고 그러네요. 이제 얘는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? 이렇게 보시면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이렇게 자. 이 아이는 빨갛게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아이는 남천나무랍니다.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와서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고 손질하고 보고 있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.